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안 먹어가지고요. 뭔 일 있냐?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당뇨 전단계랍니다. 그래? 그러면 너좀 조절해야겠네. 야, 우리 뭐 먹을까? 약간 이렇게 됩니다. 회원님, 1년 전에 키토로 5kg 이상 뺐었는데 이번에 다시 키토 시작하시려고 한답니다. 근데 키토 하기에는 음식값이나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초보이고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초반에 세팅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오일도 사야 되고, 올리브유라든지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사야 되죠. 버터도 사야 되지, 고기도 조금 쟁여놔야 되지. 예전에는 좀 저렴하게 그냥 밥이랑 반찬만 해도 식사가 되던 것. 고기를 최소 몇백 그램씩은 드셔줘야 되니까 한 끼당 최소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는 나가게 되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키토를 하게 되면 끊는 것들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밥, 면, 술. 특히나 술을 이제 많이 안 먹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세이브하는 돈을 식단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병원을 많이 안 가게 되니까 병원비를 아껴서 식단에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그런 식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병원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이제 식재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식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돈 많이 드시나요? 물론 이제 고기를 외식으로 먹는다 이러면 조금 돈이 많이 깨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님 말씀처럼 야식 배달 안 시켜 먹고 디저트 안사 먹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지는 그런 다이어트는 아니다. 신용카드 이제 긁는 그런 거 금액 날라오잖아요. 그 금액이 예전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진님께서 직접 계산해 보셨는데 키토식 전이랑 키토식 후랑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식비가 커요. 외식을 점차 줄이기 때문에 외식 비용이 다운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좀 겹쳤기도 하지만 외식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박선혜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초기 구입 비용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초반에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 점점 괜찮아지실 거예요. 스키니 워너비님, 안녕하세요. 키토제닉 식단 공부만 한 달째 아직 시작은 하지 못한 1인입니다. 저는 점심이 문제예요. 회사 선배들과 매일 점심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회사가 좀 보수적이라서 팀원이 전체 점심을 같이 먹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늘 분식이나 중식, 순댓국이나 해장국 등 탄수화물 뿜뿜한 음식들 위주로 점심을 먹는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점심 메뉴 선택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먼저 가장 좋은 해결법이 있습니다. 저 병원 갔더니 당뇨래요. 이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좀 조절해야겠네. 야, 우리 뭐 먹을까? 해장국 먹을까? 해장국 괜찮아? 약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아버지가 지금 당뇨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좀 걱정됐는데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당뇨 전단계랍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배려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여간 좀 찝찝하죠? 또 약간 사회생활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저 요새 식단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짬뽕 국물에 그냥 버터 타 드시거나, 이상해 보이지 모르겠지만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국집에 딱 가면 짬뽕을 한다 시키신 다음에 거기다 버터를 딱 대차게 탑니다. 그러고 나서 면안 먹고 국물만 후루후루 떠먹는 거예요. 뭔일 있냐 이러면, 요새 식단 관리 하고 있다, 탄수화물이 적이라고 해가지고 안 먹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해장국 같은 것도 그냥 밥 빼고, 순댓국도 약간의 순대도 허용합니다. 순대를 아예 빼시는 게 가장 클린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버터 딱 타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으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때 정확하게 키토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송별회 해줄 때 회사 퇴사하겠다고 상무님이 막술 권하는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안 먹어가지고요. 이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두영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님, 제가 나름 열심히 찾아봤는데 케톤으로 인한 혈액의 산소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다 할 의견을 못 찾았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두영님,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드릴게요. 케톤으로 인한 혈액의 산성화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케톤은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톤이 우리 혈액에 10mmol 이상 과도하게 흐르게 되면
되면 극도로 산성화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액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 기본적으로 약 알칼리성에서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이 혈액의 산성화 정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혈액은 기본적으로 pH 중성에서 약간의 업앤다운으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나치게 산성화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심각하면 우리 몸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산성화되다 보니까 적당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톤으로 인해서 혈액이 너무 산성화되는 증상을 케톤산증이라고 하고요. 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됐을 때 혈당도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 게 제1형 당뇨병이다 보니까 케톤 수치도 10mmol 이상 엄청나게 올라가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당화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제1형 당뇨병성 케톤산증입니다. 자, 그럼 이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케톤 생성하는 거 위험해, 케톤은 낮게 생성해야 돼 라고 하면서 케톤을 생성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어요. 하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발견이 됐고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뇌에 문제가 있는 소화, 간질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이제 엄청 유행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뇌의 중요한 연료기도 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케톤으로 인한 혈액의 산성화에 대한 이슈, 사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뭐가 문제냐? 케톤을 형성하면 혈액이 산성화되잖아. 그러면 우리 몸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생성하는 케톤의 양은 2mmol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2.0 이상 잘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3.0, 4.0 단식을 하게 됐을 때는 5.0까지도 가지만 이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10mmol 이상이 되어야 혈액의 산성화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요. 이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올라가냐? 어떤 이유로 케톤이 산성화를 안 일으킨다고 자신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간과 신장에서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항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과 인슐린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케톤 수치도 10mmol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케톤이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혈당이 과도한 걸 막아주는 것이 인슐린이듯 케톤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역시나 인슐린이기 때문에 케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톤으로 인해서 혈액이 과도하게 산성화되는 이슈는 인슐린을 생성할 수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인슐린을 생성할 수 없는 질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인슐린을 적절하게 투여를 해주면서 혈당 수치와 케톤 수치를 일정하게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두영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혈당과 케톤이라고 하는 에너지원들이 우리 몸을 과도하게 당화시키거나 과도하게 산화시키는 이슈를 막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생성할 수 있는 한 케톤은 과도하게 산성화시키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한 사람은 전혀 걱정할 정도의 산성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셔도 되고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매우 매우 안전하고 과학적이면서 건강한 식이요법입니다.